그리고 여기 폭풍 성장을 한 또 다른 꼬마 아가씨가 있는데요. 누군지 아시겠나요? 아하. 바로 박찬민 아나운서의 셋째 딸 박미나 양인데요. 앙증 맞고 똑 부러지는 꼬마였던 미나 양.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 훌쩍 자랐습니다. 게다가 이제 막내 탈출도 했다는데요. 누구예요, 미나 양? 이는 제 동생이에요. 동생, 안녕. 막내가 생겼어요. 네. 우리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? 10살 차이네요. 10살 차이. 예전에도 한복쇼에 섰던 적이 있잖아요. 그때는 언니들도 같이 섰는데 이제 저 혼자 쓰고 이제 제가 동생이랑 쓰니까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이따 어떻게 해요? 이따가도 이렇게 안고 워킹해요? 네, 아기가 걸었으면 좋겠는데 못 걸었어요. 이게 바로 누나의 듬직한 워킹 포즈! 애들이 다 방송에 나오네. 그럼 사뿐사뿐 조신한 워킹을 선보인 이분은 누굴까요? 바로 금보라 씨인데요. 언까지. 그 모습도 보여야 되겠죠. 한복 입으면 괜히 조심해져요. 우리 네. 생활에서 한복을 뺄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어떤 행사든지 뭐 이럴 때.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갈 때 가끔 한복 들고 가서 크루즈 여행 갈 때도 한 번씩 가서 입으면 정말요?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. 크루즈 여행에서도 한복을 입으시죠? 그러면 얼마나 인기인데요.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 옵니다. 만수무강하시옵소서. 너무 잘 어울린다. 그리고 한복과 참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여배우. 네네네. 한밤 내가 좋았는데. 아 정말요?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 뉴스는 다 우리 연예계 들을 수 있으니까. 너무 오랜만에 그럼 보게 됐잖아. 뭔가 좀 잘 갖추도록 하여라. 무슨 언행이 그따위냐?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쇼가 준비 중인 가운데 잔뜩 긴장한 이분 기억나시나요? 바로 걸그룹 클레오 출신의 최은정 씨인데요. 모르는 나이인 것 같은데? 어떻게 알았지? 92년생입니다. 그래서. 아 그렇구나. 네네네. 10년 차이네요. 괜히 말했구나. 네.